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LTV 상승 흐름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LTV 가짜뉴스를 뿌리니까 또 가짜뉴스 뿌리고 거의 뭐 속임수에 속임수, 누가 잘 속이느냐, 그런 그야말로 혈투죠. 피 터지는 전투 현장이 바로 LTV 이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움직이는 거고,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큰 산이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리딩을 좀 해드리고 해서 주식수를 지금 계속 불려가고 있습니다.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불리면 되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들고 가는 게뭐 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일단은 조만간이죠. 조만간 항상 나오는 게 조만간, 곧, 계획, 예정, 언제까지, 뭐 이런 게 항상 나죠. 조만간 나오죠. 조만간. 신청서로 전망된다, 전망. 조만간과 전망. 이게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요게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죠.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시금석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토리팔리마비 승인이 되냐 안 되냐,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될까 안 될까,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고 있죠. 요런 소식 어제 나와서, 그래, 2분기에 이제 신청하겠지, 요거 신청하기만 하면 이제 좋았어,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상당히 일단 고맙죠. 근데 뭐 가짜뉴스를 확정이라는 거 가지고 올려버리고 또 공매쳐서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뭐 개인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피해를 보지 말고 이런 부분이 보이면 이익을 볼수 있으면 이익을 보면 되죠. 이득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매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그래도 HB 오늘 흐름은 상당히 강력하게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 세력들이 일단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세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두 개가 뭐냐. 제가 이 엘스가 HB 흐름에 거의 뭐 엘비트라 담으시죠. 가장 크게 우려되는 두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엘도석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엘도석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HLB가 4년 동안에 한번 박살내는 흐름을 나오면은 얘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중간이 없죠. 박살을 내는 흐름이 나오면 반드시 이평선 전부 다 깨버리죠. 무자비입니다. 자비 같은 거를 바라면 안 됩니다. HLB 세력들에게 자비를 바랬다, 귀싸대기 맞죠? 어디서 자비를 바라고 있어? 박살 나는 거죠. 끌어올리죠. 이게 한두 번입니다. 올려서 먹고, 고매쳐서 먹고, 올려서 먹고, 고매쳐서 먹고. 이게 계속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평선 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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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가 내리칠 때는 반드시 다 깹니다. 이평선. 다 깨고도 한 4개월 정도 더 밑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죠. 올렸다가 깨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때도 일단 이평선 일단 다 깨고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섰다가 다시 이평선 전부 다 깨죠. 깨고 나서 지금 이제 방향을 좀 위로 좀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평선을 안깬 적이 없습니다. 근데 HB 그룹 중에서 전부 다 이 엘도석을 완성했습니다. 이평선 전부 다 깼죠. 얘만 아직 안 깼습니다. HB만 상한가 치고 갭으로 올랐는데, 갭으로 오르고 상한가 친 상황에서 쭉 끌어내려서 여기서 살짝 깨졌으면 이게 좀, 그래도 이제 깨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좀볼수 있겠는데, 얘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죠.
이게 이제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칠 때는 사정없이 내려치면서 이 평선을 낚였기 때문에 좀 걸리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이 평선을 닦이고 박살내는 건 누굴까라는 거죠. 공매도겠죠. 공매도. 공매도하고 세력의 합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가 주가 될 텐데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는 공매도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세력도 이제 같이 합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엘도석의 흐름, 이 평선을 무조건 반드시 깬다 라는 이 흐름이 정말로 완성되지 않고 사상 최초로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게 놔둘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평선 닿기에는 엘도석의 흐름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갭이 생겼는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진짜로 올라간다라고 라는 부분이 의문이다. 두 번째는 공매도죠.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지가 내려쳐서 주가를 박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수익이 없는 제약바이오는 공매도들의 현금 인출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공매 이렇게 치다가 뭐 1억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크게 얻어맞긴 했지만 뭐 그게 대수입니까? 더 벌면 되는 거지. 안 걸리면 되죠. 안 걸리면 되는 거죠. 안 걸리면. 재수 없이 걸렸네? 뭐 이러겠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감히 30억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뺏어갔어. 알았어. 그럼 내가 곰매 쳐서 메꾸면 되지 뭐. 그러고 지금 곰매를 갖다가 더 쳐서 먹으면 되죠. 지금 마음이니까. 그게 이제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제일.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그냥 쭉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뭔가 찝찝하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아주 찝찝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재료는 재탕이죠. 재탕. 5월달에 신청한다. 2분기에 신청한다. 이 재탕인 부분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 재료가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약하냐? 세력들이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왜 약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공매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공매도는. 공매도들이 공매도들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믿고 가면 되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공매도 어제 보면은 약속된 플레이가 아닌 것 같았죠. 공매도를 너무 많이 써서 공매 금지까지 되는 모습을 보인 게 세면 거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오늘 공매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못 올라가죠. 내일 이제 공매도 왕창 칠까봐 겁이 나니까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괜히 올려놨는데 내일 또 공매 왕창 써서 또 공매 금지 되든 말든 왕창 쳐가지고 내려쳐버리면 괜히 손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한국이 계속 들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계속해서 매도 중이죠. 이게 공매도인지 뭐 어떤 세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얘가 계속 올리는데 얘가 계속 팔고 있죠. 자전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건 뭐 속임수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나마 한신대. 한신대도 버텨주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나마. 근데 생명과학이 2%밖에 못 오른다. 이게 좀 부정적이다. 제약도 2.2%밖에 안 되죠. 9%까지 올랐다가 이제 2%. 테라퓨틱스는 약간 별개로 2.7%니까 얘는 무증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HB가 과연 여기서 버텨내줄 수 있을까? 이 엘도석, 공매 이런 부분 다 이겨내고 그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매수는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망이다. 여기서 막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관망입니다. 관망. 관망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은 계속 봐야 된다. 추세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잘 모르겠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수 매도 안 합니다. 매수 매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힘이 조금 빠지고 있죠. 이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좀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와줘야 된다. 올라와주고 다시 내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내줘야지 되는 거다. 이 버텨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속임수로 했다가 또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왜? 엘도스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곰매들이 요놈들 딱 걸렸어. 좀 많이 올려줬네. 오케이. 내일 곰매 친다. 오늘도 곰매 많이 쳤어. 좋았어. 내일 또 쳐야지. 그래 치면은 이 세력들이 계속 사줄까라는 거죠. 이 계속 사줘서 곰매를 이겨 먹으려고 하면은 그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현재로서는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계속 여기서 버텨내고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죠. 이 공매도가 워낙에 얘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공매도를 겁을 주고 아주 맛좀 바라고 내가 계속 매집해서 밀어올리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지만 이겨 먹을 수 있을 텐데, 5월달 그리고 2분기 NDA 승인차 한다. 요거 가지고 과연 공매도를 설득해서 이겨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